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너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거기서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매번 치킨을 먹고 모비스 진짜 때릴 뻔했어. 더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정현이 진짜 노력 많이 해요. 그게 있어. 부대는 끈끈함이고 연대는 앞에서만 그 비즈니스 있어요. 어, 약간 비즈니스 네. 있어. 뭉치는 척 물어보세요. 훈이 형하고 선웅이 형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네, 선웅이 척. 저 봤어요, 저. 성우 형이랑 현석이 형 하나 봤는데 뭉클하더라고요. 현석이 형 보니까. 첫 만남. 첫 만남? 궁금해요. 아, 기억 안 나? 중학교 때 처음 만나서,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하고 첫 전주 훈련? 맞아. 네,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전주 남중이었고 화봉 중이었는데 제가 아마 울산에 갔던 것 같아요. 전주련 어, 울산을 가서 연습 경기를 했죠. 아~ 네. 첫 경기 때는 정현이가 맞고 두 번째 경기 때는 제가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나 울지 않았나? 아니다. 저가 처음 발목 돌아간 날이 예발 발목이었어. 진짜 아파서 움직이지 못해. 그래서 울었나? 안 울었어. 뭘 또 울어? 고등학교 때인가? 근데 그때는 네. 완전 이런 류의 스타일이 아니었고 더 슬러퍼. 그냥 잡종 그냥 어, 코치님 옆에서 맨날 간식 뺏어 먹고 그런 친구였어요. 두원이는 그때 워낙 시작한 지 출중했고 아니지 시작한 지 너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소문이 전국에 퍼졌죠.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체육관에서 딱 나오는데 뭐 터덜터덜 이두원이다 멋지다 그랬죠. 저 생각에는 그때 그렇게 처음 만났던 것 같아. 중학교 1학년 때 목요일 정확히 목요일 기가 시간 3교시였거든요. 근데 기가 시간 중간에 갑자기 키 크고 덩치 있는 그 한 분이 이 앞에 문으로 들어오시더니 이제 몇 명 호명 해가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막 얘기를 하고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강당에 가래요. 그래서 갑자기 예? 이러고 갔는데 농구 테스트 이런 거였던 거예요. 수업을 빠질 수 있다고 하니까 어린 나이에 약간 신이 나가지고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고 부모님 연락처 알려드리고 해서 약간 그렇게 그때 그 코치님이랑 처음 만나게 되고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다치고 약간 이럴까봐. 그러고 바로 시작을 안 했어요. 6개월 지나고 그때 전주고가 평가전을 군산고랑 했었는데 되게 치열했어요. 전주고가 이겼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걸 보고 약간 좀 흥미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시작을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유급을 하고 바로 전주훈련을 울산으로 갔죠. 귀하게 잘했어 너는. 귀하게 잘했지. 전 진짜 힘들게 잘할 것 같네요. 인서트 안 찍나요? 제가 농구 시작한 얘기를 하면 되나요? 저는 되게 간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친구 따라 교회를 갔거든요. 뭘 거진다 그래서? 네,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농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농구를 하다가 그 중학교 코치님 눈에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와, 듬직하고 되게 귀엽다. 같이 와서 농구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농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거기서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매번 치킨을 먹고 피자. 야, 정현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엄마한테 말씀드렸죠. 엄마, 나 농구하고 싶어. 무조건 해야 돼. 내 적성 같아. 그냥 그게 끝이에요. 저 이유예요. 네. 그러니까 먹으려고? 어, 먹으려고 농구했지. 그때도 키는 컸어요? 그때도 작은 편은 아니었어요. 두원이는 중학교 때부터 컸고 중학교 입학했을 때가 75? 그리고 농구 시작하고 1년에 10cm 컸어요. 두원이 뭔가 큰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 변식이 되게 심했어요. 운동을 시작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가지, 버섯 막 이런 거 맞아 먹어야 돼가지고 코치님들이 다 그러시거든요. 잘 먹어야 괜찮으면 된다. 다 먹어라 해치워라 내 그런 거 있거든요. 식당 가면은 코치미랑 같이 안 가면 밥을 다 먹고 그 반찬 사진을 다 찍어야 돼. 아 진짜? 어. 난 먹고 싶은 걸 내가 좋아하는 걸 많이 먹었던 거 같아. 결론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많이 먹어라. 약간 거기서 더 커지는 게 약간 부담스러웠어요.
농구에 대해서 잘 모를 때니까 사람들 시선도 좀 부담스럽고 저 낯가리는 거 되게 심한데 어린 나이엔 그런 게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왜냐면 주변 친구들보다 비정상적으로 크니까 이제 그만 컸으면 좋겠다 충분하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얘랑 지하철 타잖아요. 할머님들이 저를 보고 와 키 크다 쎄 하는데 두원이 보고 뭐야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항상 다 대답을 해드리죠. 저는 거절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관종이 됐어? 아니 대, 아니 대학 가서부터는 약간 이제 약간 그런 면역 체계가 좀 생겼던 것 같아. 태어난 연도 다르잖아요. 그쵸. 네. 언제부터 이렇게 그냥 말을 편하게 했냐고요? 네. 제가 그 대학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형이랑 불렀나? 어 두원이 형. 아 진짜? 되게 어색하네. 모비스의 무빈이가 저는 존댓말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 두원아 하길래 야 뭐야 이랬고 야 요즘 뭐 같은 학번인데 친구지 그때부터 이제 두원아 근데 가장 궁금했거든. 아 두원이보다 제가 높았어. 사실 확인 들어가자. 그래 오케이 오케이 자신 있거든 서로. 제일 잘한 거 하나? 아니 맨 밑에 성적 있잖아. 어 있지. 그러니까 나 많지. 전 2학년 때 3.89. 이게 맥스. 3.89 괜찮은 거죠? 지금 초조해. 야 그거 어디서 봐? 이거야? 아 나보다 안 내. 아 진짜. 아 뭘 해봤지 뭐 3.9. 3.75. 저희가 1학년 때 뒷산에서 기합 아닌 기합을 받고 내지서 이렇게 뺨고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때 저희 내지서 진짜 완전 끈끈해졌어요. 그게 있어. 고대는 끈끈함이고 연대는 앞에서만 그 비즈니스가 있어요. 어, 약간 비즈니스 네, 있어. 뭉치는 척 물어보세요. 훈이 형하고 선웅이 형한테 물어봐야 할 거야. 선웅이 딱 보면 그런 게 느껴져. 약간 비즈니스. 연대 뭐 친한 척 하면서 그냥 다 비즈니스. 네, 딱. 진짜 못 만날 줄 알았죠. 두원이가 3학년 때 얼리 나간다고 했을 때 같이 4학년까지 함께 하자 이렇게 말했었죠. 근데 뭐 저가 말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랑 무빈이 응원해줬죠. 태환이랑 두원이가 나간다길래 나가도 뭐 생각할 거 아니니까 우리 돈독하니까 나가도 응원해주고 근데 또 공교롭게도 서로 같은 팀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와, 둘둘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우리 고대 되게 운명인 것 같다. 우린 세월아 떼어질 수 없다 그렇게 느꼈죠. 약간 어두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되게 대학 때 제대로 뛴 기록이 MBC배 하나? 네, 일 거예요. 직전에 드래프트 나오고 직전에 고3 때 제 평가랑 약간 대학교 때 평가가 크게 달라진 게 없었고 부상도 있었고 하니까 그걸 의식을 안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MBC배를 하고 나서 학업이나 뭐 이런 미래적인 것 다 제쳐두고 그냥 농구만 딱 바라봤을 때 내가 여기 1년 더 뛰면서 더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을까? 더 좋은 승자가 되려면 완벽한 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상대 팀에 좀 괜찮은 센터가 있어서 얘랑도 붙어보고 뭐 라이벌 구도가 생기고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센터가 완전 가뭄이었고 관계가 없었다 이 말이지 뭐. 그럼 아니다 알아. 너만 뭔지 알아.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발전하고 싶은 그냥 농구만 바라봤을 때 대학교에서 좀 더 얻어갈 게 없었던 것 같아. 존중해 맞아. 네. 농구를 위해서. 근데 본인들 남북위키 읽어본 적 있으세요? 대학 때 한번 봤던 것 같아. 대학 남북위키에서 일본을 이제 나왔는데 네. 그거를 제가 멋있게 인정해. 그 예선전부터 본선 계속 해오면서 기록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3대3 처음 이렇게 다 소집이 돼서 모였을 때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받았었어요. 뭐 명진이 형이나 원석이나 뭐 동현이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미 부상 때문에 군대를 안 가고 3명은 군대를 가야 되니까 아시안게임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없을까 봐 되게 스스로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모습을 더 보여드리기 싫었고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그 세 명보다 더 열심히 경기를 임하려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매 경기 최선을 다했어요. 진짜로. 근데 너가 아무래도 마음가짐이 다를 거야. 근데 가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아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 알지 너 열심히 한 거. 얘가 전략군 놈이야. 장난이야 정말. 옆으로 아, 인정합니다. 옆으로 주실 큰 거. 자신 있게 쏜 건데 이렇게 많이 형편을 네,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썼나 봐요. 네. 최근에 최근에요? 모비스 때 진짜 좀 때릴 뻔해. 더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정현이 진짜 노력 많이 해요. 경기 운동 전에도 슈팅 300개 쏘고 운동 끝나고 또 쏘고 야간 운동 나와서 또 쏘고. 고맙다 두 번. 갑자기 좋아진다면 좋은데 뭐 당연히 누구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잠시 비가 오는 것뿐 그치면 해맑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현이가 대학교 때도 그렇게 3점을 많이 꼭 넣어야 된다, 많이 넣어야 된다 이런 그런 개념이 없었어서 좀 더 그런 것 같고 처음에 부담됐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많이 못 넣었고 저도 얘가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맞아. 슛이 없는지 몰랐거든요. 지금은 잘 받아들이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청순하니 쌍꺼풀이 있어야 되는데 쌍꺼풀 수술 안 하신 분 그거 어떻게 확인해? 티가 안 나도 괜찮아요. 네? 티 안 나면 괜찮은 거 항상 물어볼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만나면 쌍꺼풀 있어야 되는데 쌍꺼풀 수술 안 하신 분 나는 오히려 키가 큰 사람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더 좋아. 이 표현이 이쁘다가 있고 귀엽다가 있잖아. 이뻐야 귀여운 거 알아요? 보셨죠? 두원이가 눈이 높아요 이렇게. 아 약간 소녀시대 임마. 네. 어릴 때는 저거였는데. 저거? 아, 그, 어? 그 저거? 아 이름은 어? 기억이 안 나. 저거? 아니 아니. 야, 이거 나락시원. 아니 아니 아니. 저 뭐지? 서로 핸드폰 몰아 저장했는지. 잠깐만요. 그냥 뭐 하지 말고 지금 아니, 보여줘요. 난 두원이 그냥 끝. 저는 몽정이요. 몽정? 야, 그냥 뭐 저가 몽정 아무 그거 없는데 처음에는 몽정이라 했어요. 몽정 몽정이야 이랬는데 네, 몽정이라 했는데 뭔가 약간 뭉? 그러니까 뭉? 이건 약간 별론 거예요. 네, 그래서 몽정이라고 막내여서 더 좋은 점이 있다. 형들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맞아. 근데 성권이 형이 약간 얘기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주세요. 성권이 형이 주장으로서 이렇게 챙길 부분이 많은데 저희까지 케어를 하시려고 하니까 동네들이랑 뭐 형들 다 단합하려고 하고. 현석 룸메이트는 누구예요? 저 현석이 형이에요. 아니 현석이 형 항상 요즘 책을 읽으시거든요. 따라 해보려고. 네. 먹는 거 아니야? 아 두원아. 저한테 두원이란 되게 친구 같으면서 든든한 존재죠. 근데 동생 같기도 해요. 제가 힘들 때 두원이가 옆에서 위로되는 말들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 얘기해주고 이런 게 되게 고맙게 느껴지는데 두원이도 힘들어할 때 되게 어리광부영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옆에서 잡아주고 그럴 때 보면 진짜 그냥 그게 친구인 것 같아요. 친구란 존재가 왜 소중하고 이렇게 든든한지 그게 두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고마운 것 같습니다. 감독인데? 그래? 근데 정현이가 말한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잘 아니까 대학교 1학년 때도 같은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었잖아요. 그때도 서로한테도 많이 의지를 했었고 근데 또 제가 먼저 또 KT에 입단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정현이한테 뭐 알려줄 수 있는 것도 많고 정현이도 워낙 농구를 잘하는 친구니까 서로 얘기를 많이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도 좋은 쪽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고 장난도 많이 쳐가면서 좀 다운되고 이러고 있으면 기분 업 시켜주려고 또 장난도 많이 치고 있으면 약간 귀찮고 막상 없으면 생각나는 존재?